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헌법. 북경의 중앙일보 북경 지사장이죠. 계시는 분이 북경 뉴스를 좀 알기를 원하면은 이 신경진 베이징 총국장 이야기를 제가 관심 있게 짧은 칼럼이지만 읽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변해가는 모습을 보려면은 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뭐 이 사람들의 행사. 중국의 양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인민일보에서 이런 공개한 걸 보게 되면은 2003년도에는 중국이 집단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분의 성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3월 16일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3월 15일은 두 사람만 나옵니다. 이번에 2018년 3월 18일은 한 명만 나옵니다. 중국의 체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아주 뭐라고 할까요? 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웃나라 이야기지만 보시죠. 중국의 봄은 3월 양회와 함께 온다. 두 개의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한다. 보시게 되면 2018년 3월 17일 5년 전에 지켜본 헌법은 더욱 건의적이었다. 군화 소리가 장례를 압도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에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 춤을 불끈 쥔 채 외쳤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건의를 수호하며 법이 정한 사명을 이행하고 조국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멸사 봉공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겠다. 말은 참 근사하네. 세 번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마친 뒤에 시진핑 주석은 이날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된다. 대표 2970명이 28개의 붉은 전자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안 기자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다. 중국식 비밀투표였다. 전자투표를 하네 여기도. 그 다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다. 헌법이죠. 2조보다 57조에 주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좋은 이야기 다 이렇게 해놨죠. 예. 5년 전 전당 기간지 인민일보는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 책임자 사진을 지워버렸다.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나라를. 중국 비슷한 나라로 안 되려면 이런 걸 보면서 참 막 그냥 남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머지않아 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치는 자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